대통령 개헌안 직접 발의 카드로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공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총리 추천권과 선거 제도를 놓고 야당이 접점을 찾아가자 청와대는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예고한 개헌안 직접 발의가 닷새 앞으로 임박한 오늘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 개헌안을 6월까지 만들자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책임 총리.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와 정당 지지율 간 비례성 강화를 추진할 뜻도 밝혔습니다. 소수 야당의 수건인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특히 정의당은 국회 총리 추천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 조건으로 6월 개헌투표 당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책임 공방만 격화되면은 개헌은 좌초될 수밖에 없지 않냐.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향적인 안을 내고 개헌 의지가 확인된다면 시기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야권이 개헌 시점 연장 쪽으로 뭉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와 여당은 6월 개헌을 위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든 선출하든 국회 권한만 강화된다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뜻에 배치되는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 권한을 비판하실 시간에 즉각 개헌 논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좌초될 수밖에 없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